21일 강원도의회에서 미시령 도로에 대한 편법 운용이 지적되면서 강원도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해명에 나섰는데 진통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도의회 김성근 의원은 지난달 20일 도정질의를 통해 미시령 도로의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싼데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업체 측의 지원은 없고 오히려 강원도와 설악권 4개 시군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자본금을 빌려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서 최고 65%라는 그 고리이자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계약이므로 즉각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협약에서 정한 예상 통행료 수입의 79.8%에 못 미치게 재정 지원을 받을 뿐 적자 보전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통행량이 13%가량 늘어나면 강원도의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하이패스 설치 등으로 통행량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문제는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수익률은 7.1%입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청산되는 우리 회사의 특성상 대금 회수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금리로 표현될 뿐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미시령 도로 운영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도 미시령 도로 사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시령 도로와 관련한 강원도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